올라왔나요? 예, 보고 올라왔습니다. 우와. 아우,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첫 그물부터 부고가 아까 자연산들보다는 귀엽게 생겼네요. 보고도 잘했으니 어창으로 풍덩. 조금 이따 만나정. 요즘 한참 맛있을 때인가 봐요? 예, 요즘 보고가 항상 같이 보고가 계속 나고 있어가지고 하나 좀 맛있을 때입니다. 보고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 지금 잡힌 보고는 선명한 줄무늬와 노란 지느러미를 가진 까치복입니다. 모양이 화려한 것이 열대어를 닮았네요. 보고 하면 이 참복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잠시 후 식당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보고 그물을 성공적으로 조업했으니 기세를 몰아 두 번째 그물도 걷어볼까요? 아우! 이번에도 보고가 줄줄이 올라오네요. 반갑다, 반가워. 약이 단단히 올랐네. 예, 이게 좀 뽕뽕해졌네요. 지금 배가 빵빵하게. 와. 내가 그물에 걸리더니 분하다, 분해. 몸을 부풀리고 꼬리를 괜히 괴롭히고 싶네요. 아니, 어창행을 피할 수는 없단다, 보고야. 이거 뭐 이렇게 잡을 때도 좀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예, 같이 보고는 보시면은 이빨이 아래 위로 한 2개씩 날카롭게 나와 있어요. 조심이 정말 강해서 잡을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 이빨의 힘이 어찌나 좋은지 딱딱한 소라 껍데기도 순식간에 부숴버린답니다. 어우, 보고 입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보고의 성깔보다 무서운 것이 빈 어창인데 계속해서 올라오니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면 대성공 아닌가요? 아직 있지 다음 판에 많이 좀 올라오죠. 네? 아직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공도 많은데? 어머머머, 이건 보고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라는 선장님의 말씀. 백일 경력 30년의 노련한 실력을 제대로 보는 건가요? 보고가 가득 잡힐 거라는 포인트로 이동 완료했습니다. 여기 지금 낙동강 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숨을 여니까 그래서 바닷물은 올라오고 민물은 내려오고 그랬으니까 이게 합류가 되니까. 보고 근데 요런 민물 섞이는 데를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물이 배 있는데 여기. 네, 여기인데 지금 여기 낙동포 해놨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곳이 보고잡이의 황금 포인트. 그물까지 투망 완료입니다. 기대되는데요. 이제 물살이 바뀔 때라서 저 밑에까지 좀 떠내려가도록 시간 놔뒀다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조업을 해보려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그물을 천천히 당겨보는데요. 세상에나 이럴 수가! 역시 경력은 무시할 수가 없네요. 보고가 왔네요, 왔어. 우와. 그것도 실한 녀석이 왔네요. 악수로 반갑대. 아,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운 보고야, 어창에서 쉬고 있으렴. 와. 진짜 많이 왔어. 포인트답게 보고가 와. 아주 잔뜩 올라오네요. 보고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손길도 덩달아 바빠지고 백일의 고단함이 싹 녹아내립니다. 아니 진짜 계속 줄줄이 올라오네요. 신병 보고 입술을 명받았습니다. 어창도 신병 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거 꽉 찬 거 아니에요, 수조? 아, 꽉 찬 건 아니고요. 꽉 차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님, 수조 넘치겠는데요? 요번에 좀 생각한 만큼 나오신 거예요? 예. 선장님도 만족할 만큼 보고가 잡히니 갑판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저거 굴래, 아, 굴다. 씨알 좋은 보고도 만나고 복이 가득가득하니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기운 팍팍 받아가세요. 못 받았어요, 지금. 와, 이 정도면 진짜 대박 아니에요? 예, 오늘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까치복 대박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액까지 모두 거두니 어창도 보아 상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겠네요. 와, 엄청 많이 나왔네요. 아, 예, 오늘 마지막에 물때가 맞아가지고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되나요, 양이 지금? 한 60kg에서 70kg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보기 가득 만산을 이루며 끝난 조업 모두 고생하셨습니다.